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쇼레토고에 가는 길입니다. 쇼레토고의 센터가 저렴한 가격에 스키다시가 많이 나오기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같이 가보실까요? 쇼! 이렇게 돼 있는데. 얘기 좀 들어봐, 얘기. 이렇게 막. 어떤 뜻이에요? 와, 펫센터 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어디로 갈까? 마음에 드는 대로 가자. 마음에 들어. 전복이랑 해삼, 멍게, 연어, 가리비, 낙지. 아, 진짜요? 친구들이랑 해주시게 해주시게.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가장 적극적으로 붙잡은 사장님으로 결정. 저렴하게 드시려면 광어 키우에 2만원씩. 요즘에 여름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농어. 이게 깜장게 농어거든요. 이런 거 키우에 35,000원. 그래서 봄이랑 봄토다리 이런 것도 있고. 뭐 좋아하세요? 뭐 먹을래? 자연하게 드시려면 광어로 낫고, 네. 철생선 드시려면 농어. 농어? 철이니까. 도다리? 도다리는 네. 얼마예요? 도다리는 요게 두다리인데, 보다 5,000원 비싸요. 아. 근데 진짜 비싸. 아니, 비싼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키로에 4만원, 두다리. 도다리 먹을까? 아니면 농어 먹을래? 농어? 농어? 이 정도? 네, 농어. 저런 거는 너무 크니까 요즘 요만큼만 하셔도 괜찮아요. 어, 네. 그러면 그걸로요. 몇 킬로 나오나 볼게요. 네. 네. 그거랑 연어, 연어도 조금 먹고 싶은데. 연어 제가 서비스 좀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가 봐야죠. 거길 보지 말고 좋아요. 서울에 안 먹주는데요? 2킬로 좀 안 나와요. 아, 네. 아저씨 랩이 다 시작되네요. 네, 소라 새우 다 넣어드릴게요. 예, 여기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예. 그거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보여요. 예, 저희가 해갖고 바로 배달 다 해드릴게. 와, 이 서비스 접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날 처음 먹어본 해산물이 정말 많았어요. 호라도 도로로 뽑아서 한 입에 얌. 요 곤약국수는 오돌오돌하고 쫄깃한 게 정말 맛있었어요. 와, 정말 하나하나 맛보는데 종류가 많아서 회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더라고요. 얼마네? 안 달라. 잘 보지? 나 그거 먹어. 안 떨어지면 안 달라. 두려움에 떨게 한 것, 그것의 정체는 바로 요 산낙지였어요. 사실 전 이날 산낙지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네. 농어가 도착했어요. 사람은 조만간 하늘이니까 승리선을 가리켜 매운탕이 너무 맛있다. 나무가 매운탕이 너무 맛있다. 두둥 대망의 마무리 매운탕이 등장했어요. 이야 맛있게 부글부글 잘 끓었네요. 그래 그거죠 그거. 남은에는 이렇게 매운탕을 샤브샤브로 살짝 같이 먹고 오늘의 식사 끝! 도로가 뻥 뚫렸어요. 가자 서울로. 배불리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건 땡땡 달리 먹어요. 확실히 스키장기가 횟집처럼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분량이 좀 넘는데도 6만원에 1kg당 3만원씩 해가지고 가는 길에 완전 멋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어요. 저희가 오토바이 신천 고대차 남진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4m 앞에 4m 앞에 4m 앞에 4m 앞에 4m